그 성공개된 영상에서 랩배틀이랑 록스피릿 등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꾸셨던 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를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MBC 연예대상 받으셨는데, 이번에 태계일주 흥행에 힘입어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이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이제 뭐, 저는 이제 41살, 아저씨들이 좋아하듯이 락발라드 이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 많은 장르를 경험을 했어요. 뭐, 힙합, 뭐, 데스메탈, 뭐, 컨트리,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꼭 내가 이 음악을 하고 싶어서 보러 간 거라기보다는 다한 번씩 보고 싶었어요. 그 장르들이. 그래서, 진짜로 그 어떻게 보면 그 살짝 할렘가 같은 곳에서 이제 흑인 분들이 이제 막 랩하는 곳에서 그걸 본다는 자체가, 그리고 같이 그들과 랩을 하고 이런 거 자체는 이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좀 영감을 받았고 곡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팝같이 좀된것 같아요. 팝같이 된것 같고, 어떤 장르를 이렇게 생각하고 한건 아니라서, 예, 네, 그렇게 됐고, 연예대상은 사실 뭐 주시면 고마운데, 뭐 그거는 뭐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죠, 그거는. 예. 네. 앞서 새 시즌이랑 프로그램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음악이라는 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전 여행과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만들어진 곡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개하는 방식이 추후에 어떻게 공개될지 PD님에게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무래도 새 시즌이 너무 잘 돼서 부담감도 클것 같은데 그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더라? 네, 달라진 점 앞에 새 시즌과 좀 이번에 이게 원투쓰리 할 때는 뭔가 그 제가 모르는 세상에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지내보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도 다이빙을 해서 같이 그들의 사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의 살냄새도 맡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그냥 사실은 여행이라는 건 갔다 오는 거니까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 마주치고 만나고 뭔가 생각했던 거를 하나의 뭔가가 이제 남으니까, 결과물이 뭐 음악이라는 것으로 남으니까 그게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투쓰리랑 음악일주 뭐 물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뭐 저의 사심이라면 사심인데 또 이걸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 좋고, 그래도 가사도 이제 직접 뭐 쓰게 되고, 뭐라 그래야 될까? 갔다 왔을 때 어떤 하나의 그 알을 가지고 온것 같아서, 결과물을. 결과물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예,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었고, 뭔가 좀또 이제 김지우 PD님이나 저는 이제 사실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여행 예능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이거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음악 일주를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하길 잘한 것 같다. 예. 또 저희가 또 일요일에 방송을 하게 되면 월요일 아침에 기안84님 항상 이렇게 성적표 보듯이 시청률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음원 차트도 분명히 또 확인을 매 시간마다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기대하는 뭐 음원의 성적이라든가 방송의 성적 있을까요? 음악이 잘 되면 프로그램 잘될것 같고, 음악 안 되면 프로그램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잘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부담되네요. 예. 네, 우리 기안84님은 뭐 뭐만 손만 댔다면 다 1등을 하셨잖아요, 사실. 뭐 만화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번에는 음악까지. 그러면 그 1등의 기운이 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음악까지 갈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고, 저작권은 가사를 이제 제가 썼어요. 가사를 썼는데 가사 썼으니까 좀 주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근데
아마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그 음원 저작권 수익이 나오면은 내가 그것까지 가져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좀 염치가 네. 없지. 왜냐면은 이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거를 나 혼자 낼름 먹는 것 같아서 네. 그건 이제 그래도 좀 기부를 하든가 좀 좋은 곳에 좀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네. 네가 잘 돼야 다 잘 돼. 근데 이게 네가 잘 돼야 돼. 곡이 잘 돼서 이렇게 기부를 하면 멋지겠지만 뭐 잘 안 돼서 기부를 하면 또 이게 또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가사서 그 상황을 상상하지 말고. 네, 잘 그래서 이제 저작권이 아마 제가 알기로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 좀 받는 걸로 알고 예전에는 안 챙겨줬다 그러던데. 아니. 네. 어쨌든 받게 돼.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잘 되든 안 되든 수익은 좋은 곳에 기부를 하고. 아 네. 네. 왜냐면 그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네. 수익 좋은 곳에 쓰시겠다고. 근데 혹시나 그 정상 깠을 때 좀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네, 좋은 액수로 이렇게 좋은 데 쓰면 좋은데. 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기업회사님이 많은 좋은 곳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도 좋은 이제 조건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되려면 결국 많이 들어주셔야 되니까 이제 그 음원 발매하고 나서 본인의 음악을 들은 시청자들이 좀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앨범 발매에 대한 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악 일주 끝나더라도 꾸준히 음악 활동 계속 하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그 웹툰이나 방송이나 마찬가지인 게 찾아줘야 이제 한다는 생각이어서 찾아주신다면 뭐 계속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음악을 왜냐면 제가 뭐 가창력이 사실은 일반 그냥 정말 친구들이랑 뭐 회식 때서 옆에 옆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냥 그런 사람인데 저는 뭐 가창력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발견했던 얘기들이나 스토리를 좀 보면서 공감해 주시면 조금 그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 좀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또 뭐 진정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걸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노래 녹음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콧소리 내고 막 이렇게 겉멋을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이 가사에 그거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 제법에 관심 있는 거 마냥 조금 노래하는 나 그러니까 노래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가수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가 말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노래해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화가 이제 동생들한테도 옛날에 했던 얘기가 만화가인 네가 되고 싶어가지고 스토리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표현을 만화로 해서 넌 만화가가 되면 만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또 최대한 겉멋 빼고 좀 뭔가 느낀 거를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노래가 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답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 방송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도 스트리밍 해주시고 또 무대를 이렇게 막 지방을 돌면서 투어도 막 하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추후의 계획에 있어서 또 뭔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좀 큰 그림이 있다거나 할까요? 정말 많은 직업을 해봤는데 만화가 뭐 그전에는 뭐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뭐 아르바이트 뭐 그리고 연기도 옛날에 해봤었고 뭐 예능 TV 예능도 많이 해봤는데 이 가수라는 직업이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가장 사람을 그 도파민에 쩔게 하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 네, 함성 그게 네, 밴드의 함성 위험할 정도로 그게 나와서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것이 예. 그럼 무대 위 행사 가요. 불러주면 가지 않을까요?
예, 불러주면 여행하면서 네. 같이 형 우리 락페스를 갈 건데 부르면 올 거야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혹시나 이제 방송이 끝나고 뭐 대학 축제라든가 뭐 기업 축제, 지방 축제에서 너무나 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부르면 언제든지 네.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우스갯소리로 보죠. 뭐 네. 형님 바니한테도 형이랑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저기 우리 뭐냐 워터밤도 하고 대학 축제도 하고 뭐 밤무대 같은 것도 이제 어 왜냐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 이제 사실 바램인 거죠. 바램. 예. 바램 같은 거죠. 네. 가실 때 또 곡수 부족하시면 저랑 묶어서 같이 가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고요. 자, 끝으로 지우 PD님부터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관전 포인트와 인사 말씀 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토네이도를 한번 쫓아간 게 있었어요. 토네이도를. 근데 그 토네이도를 보고 싶다는 어떤 바람으로 그 쫓아왔는데 그 동네 와서 많이 봤던 동네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예전에 그 뭐더라?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그 1939년도 영화 거기에 나왔던 그 동네 실제 그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스토리가 이제 그 폭풍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캔자스, 예, 그 여주가 이제 저기 오즈라는 그 판타지 속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제 삶이랑도 좀 공감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토네이도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막 슈퍼스텔 그 무시무시한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 비현실적인 그거를 그 사진을 이제 왜 좋아했던 거 하니 항상 저는 이제 뭐 여주 수원 뭐 살 때 항상 회색 그냥 뭔가 뻔하고 일상적이고 현실은 뻔해 예측이 돼. 그리고 날씨도 그냥 밝은 날 아니면 이상하게 회색인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토네이도 사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네이도를 이제 쫓아 막상 가보니 그 내 삶에도 좀 어떤 그런 판타지스러운 게 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 때문에 그 토네이도를 쫓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막말로 그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는 게 일상 뻔하고 다들 사는 게 뭐 물론 일상 감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이상하게 익숙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군 생활 할 때도 아유 지겹고 학교 다닐 때도 뭔가 가슴 뛰는 게 없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찾아다닌 여행이 됐던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 또 우리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보면서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토네이도 같은 그래. 여행이었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좀 판타지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토네이도처럼 웃음이 몰아치는 그런 방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